2020년 8월 피치 인베스먼트의 배당 투자 일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에 저는 394달러의 월 배당을 받았고요. 다이아에서 2.87달러, QQQ에서 4.69달러, 메인에서 106달러, AT&T에서 280달러가 들어왔습니다. 이 중에서 다이아하고 메인은 월 배당이고요. QQQ와 AT&T는 분기 배당입니다. 저는 배당을 받으면 전액 재투자를 하고요. 그래서 이번 달에 저의 계좌를 보면 저의 딸아이 계좌는 지난달 3.65%에서 약 7%가 더 좋아져서 11%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 저의 딸아이한테는 스타벅스 3주 154달러를 매입을 했고요. 저의 정립식 계좌, 피치데드의 정립식 계좌는 지난달보다 약 7%의 수익률이 더 좋아져서 약 15%의 지금 수익률입니다. 이번 달에 저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배당금을 받으면 SPYG를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요. 그게 수익률이 15%가 넘어서 전량 매도를 한 후 메인과 알트레아 그룹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메인을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을 48주 1502달러, 알트레아 그룹을 5주 218달러, QQQ를 4주 1119달러, 다이아를 2주 552달러 이렇게 해서 총 순 매수 금액이 이번 달엔 2023달러입니다. 그래서 수익률이 지난번 것까지 다 합치면 15% 약 2100달러의 수익률이 거두고 있고요. 세 번째, 저의 레버리지 계좌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14%였는데 마이너스 11%로 약 수익률을 3% 줄었습니다. 이거는 제가 향후 15년 동안 월 2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기 위한 계획표를 지금 엑셀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. 제가 지금 만으로 45세, 한국 나이로 47세인데 제가 지금 15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20년에 2,400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. 2021년도부터 지금 수익금을 연 수익률을 15%로 계획을 했고 투자 기간은 15년. 그래서 투자 총 금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. 그렇게 되면 2035년 제가 만으로 60세가 되는 해에 원금 플러스 수익금 해서 10억 208만 원이 됩니다. 그럼 누적 수익률이 178%.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. 보시면 2021년의 첫 번째 해입니다. 그래서 5,088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후가 되면 10억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178%. 지금 QQQ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2%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퇴직할 때쯤이면 이 정도 금융자산이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1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저의 딸아이 계좌 피치는 제가 똑같이 15년 동안 월 30만원씩 투자를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준 건데요. 15년 투자를 하고 17년을 계속 더 거치를 하는 거죠. 연 12%로 하게 되면 저희 딸 아이는 지금 10살인데 42살이 되면 10억을 넘게 가지게 됩니다. 10억 3,205만 원이네요. 그래서 저희 딸 아이도 제가 이렇게 월 30만 원씩 원금이 약 한 5,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5,400만 원이 2052년이 되면 10억이 되고요. 네, 수익률 보이시죠? 수익률이 1,811%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워렌 버핏도 자기 자본의 자기 그 자산의 90% 이상을 65세에 이루었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복리의 효과를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제가 매월 30만 원씩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
제가 지금 형 나이로 47인데 저보다 5살 어린 42살에 아무것도 안 해도 10억이 생기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배당주 투자가 사실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테슬라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아 저거 잡았으면 금방 부자 됐을 텐데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것으로 저의 8월 배당 투자 얘기를 마칩니다.